이번 질문은 네. 선생님이 꼭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주제예요. 아이가 원하는 꿈이 있을 거고 네. 부모가 원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고민을 가지고 만약에 부모와 아이가 갈등이 생긴다면은 어떤 쪽에 꿈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을지.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한테 맞지 않아요. 부모님의 성향에 맞게 살다 보니 24, 25, 26까지 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 성적만 맞춰서 가라 보다는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라고 자꾸 꿈을 키워줘야지 이유 없이 공부해라 아니면 엄마 아빠의 꿈을 강요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은 얼굴에 써 있어요. 성향에 맞게 그 아이의 성향에 어떤 직업이 있다 18살 19살 정도 되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직업을 정해줘야지 그냥 부모의 꿈이 아이들의 꿈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때만 해도 꿈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꿈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꿈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열이면 일곱 여덟 명은 꿈이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거는 부모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입식 교육에 공부만 잘하면 돼.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년 시절에 조금 네. 어린 나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어떤 식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이끌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공부보다는 인성을 먼저 키워주고 공부는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공부잖아요. 어떤 아이는 공부머리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사업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운동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사업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자꾸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그 공부가 되겠어요? 그럼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18살이 넘으면은 그 사람 그 아이의 얼굴에서 네, 성향이나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돌아다니는 직업이 맞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책상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는 직업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를 책상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아주시고 그냥 넌 이거 해. 넌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공부만 시키려고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자꾸 강요하셔. 그래서 아이의 얼굴에 맞게 아이 성향에 맞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꾸 물어보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 아이들의 꿈에 맞게 키워나갈 수 있는데 공부해 공부해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키우시니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커서도 꿈이 없는 거고 난 뭘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것저것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요즘에는 많잖아요. 놀이가 아니더라도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경험해볼 수 있는 그거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고민들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 꿈은 있어요. 근데 꿈과 내가 잘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걸 따라가야 되겠죠. 꿈은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꿈은 이제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걸로 대체를 하면 충분히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